지원사항에서 걸렸다고? 아, 그런 게 있구나. 아, 그게 이제 일반 자막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 자막이란 뜻이 아니군요. 재밌네, 그 좋은 정보다. 예전에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광고가 양아치네. 양아치 광고였군요. 여러분들 잘 보셨죠? 게임 만드실 분들은 그런 것들 다 주의하십시오. 영어 캡션 그냥 캡션이 그 캡션이 아니라고 합니다. 재밌네. 당하는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겠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 걸릴 거 아니야. 어? 아슬아슬하겠다 진짜. 그러면 이제 이번에 리젝남이 조금 아슬아슬하겠네요. 이번에 통과되면 아무튼 31일 출시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스팀에 보면 그런 게임들이 좀 있어요. 하프라이프도 그렇게 돼 있긴 해서 아마 그런 식의 캡션을 말하는 거 있죠, 자기네들은. 생각판 해보세요. 진짜 갓게임이야, 갓게임. 완전 갓게임. 대한민국 고티 고티. 코리아 고티니까 코티. 코티라고 하자 이제. 어디보자. 홍보를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홍보를 너무 어설프게 하고 있다.
지금 조금 반성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뭐 이렇게 뭐지 사람 게임 밀어줄 건데 왜 이렇게 어설프게 홍보하고 있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팍 들었네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어설프게 제가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용납이 안 돼요. 그렇게 방송에서는 세상 다 아는 것처럼 다 잘난 척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좀 해야지. 빼먹었어, 내가. 아, 참. 기다려봐요. 이런 것도 추가해놔야지. 내가 정신이 없었네. 어디 보자. 응? 누가? 됐나? 이쁜 글자체가 있는데 나는 곧 됐다. 이 정도는 해줘야지. 됐다. 오늘은 특별 방송이다. 아, 2월 31일이 아니라 1월이지? 1월 31일이죠? 아, 실수했네. 고쳤어. 착각했네. 계속 말일이라고만 생각해서. 이부인님 안녕하세요. 세상이 무너진 이 순간 여기를 벗어날 길은 어디? 음악을 빼앗긴 이 순간 내 삶의 의미는 대체 어디? 무덤 속에 태어나 여러분 다들 이제 내일 모레 1월 31일 날 대한민국 대작 인디게임 그 섬이 출시를 합니다. 모두들 주목하세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스트리밍은 많이 할 것 같아요. 스트리밍은 많이들 해주실 것 같고
이제 구매율이 어떤 건또 우리가 서로 다른 얘기죠. 스토리 어드벤처라서 그 뭐지? 개발자님도 그걸 아마 약간은 걱정하고 계실 거예요. 스토리형 어드벤처 게임이라서. 그래서 아마 스트리밍 제한 같은 것도 고민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공포 게임은 아니고 스릴러. 공포 게임이랑은 좀 다르긴 해요. 그래도 뭐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긴 해요. 저도 뭐지? 아마 형님도 다시 하지 않으시겠어요? 나 너무 잘 그려주고 있는데, 지금? 생각보다 꽤 정성 들여서 그려주고 있는데. 진짜? 개발신 영접이라니, 왜요? 뭐, 좋은 거라도 있어요? 뭐,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 지금? 뭐야, 그선 발매 연기잖아, 지금. 뭐야. 공지 떴잖아, 발매 연기라고.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 부인님, 그런 슬픈 얘기로 이제 개발신이 영접했다라는 얘기는 하지 말아줘요. 이 부인님, 우리 그런 슬픈 얘기 방송에서는 안 하기로 했잖아요, 우리. 스펙 잉글리쉬 베리웰 헬로우. 아, 버그가 있어서 평점이 내려가고 있었구나. 요즘에 가끔 외국인들 들어와요. 자주 오신 분한분 정도 있고, 자주 와주시는 분은 이제 제그 뭐지? 메탈리 차일드 좋아해 주셔서 가끔씩 와주시는 분 있고.
치마가 어떻게 생긴 거지 이거? 치마야 이거 뭐야? 팬츠야 이거 뭐야? 내 방식대로 가겠어. 이건 팬츠야. 아이고 이브이님 고생하셨어요 밤에. 그러게요. 그래서 버그는 잡아도 다 잡은 게 아니다. 이제 그런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버그는 또 나올 거니까. 나쁜 놈들. 세상이 끝나도 저 달은 남겠지. 그대랑 나 저 달에 살겠지. 별이 내리는 하늘 모두 날 떠나도 너만 있으면 다 견딜 수 있어. 저는 대충 스케줄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운동화를 신은 것 같으니까 운동화 느낌을 좀 더 내고 저는 대충 이런 느낌으로 그렸고 조금은 더 도도한 느낌으로
그려봤습니다. 이제 좀 단순화 시키고 해야 되는데, 단순화까지는 안 할 거고, 단순화 시키진 않고 이대로 이제 덧칠하고 해가지고 그냥 완성을 할게요. 그럼 뭐지? 선 정리하고 제대로 완성시키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저한테 그 정도까지는 여유가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디테일을 파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그렇게 짓궂게 말씀하시는 지금 반면교사님 마음이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는 걸 전 알고 있어서, 뭐 저렇게 해서라도 좀 기분이 풀리신다고 하면 제가 받아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정신이 아니실 텐데. 원래 출시 이제 날쯤 다가오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게 돼요. 그건 다 이해합니다. 지금 속이 곪아가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현실을 잊고 싶은 거예요. 지금 현실을 잊고 싶으신데 현실이 안 잊어지시는 거죠. 저야 이거를 농으로 하는 거지만 저분은, 예, 대부분 개인 개발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거는 뭐 잘 되든 안 되든 어쩔 수 없고 다음 거를 잘 만들겠다. 다음 거는 진짜 잘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게 어딨어요 이 세상에. 이건 뭐 지 새끼 아닌가? 뭐 이 손가락은 뭐 지 손가락 아니야? 다 아프거든요 망하면. 그렇기 때문에 뭐지? 이번 거는 잘 안 돼도 된다 그런 말을 들으면 가슴 아파요. 그게 이제 스스로의 방어 기제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저도 그랬고요. 실패가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한 번만에 저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로 전 여러분의 편입니다. 파이팅. 우리 존재 다 같이 힘냅시다.
세상 둘러봤자 아무리 그래봤자 조금도 꿈쩍하지. 여기서 왜 QA 하고 있어 모두들. 여러모로 참 힘든 엔진이군요. 게임 메이커는 바나님 빡친 거는 예전부터 좀 보였어요. 아, 참 사람 마음이란. 바다님으로서는 그게 최선이었겠죠. 그때 그 선택이. 그리고 그 선택이 지금 바다님이랑 여러분들을 죽이고 있는 거고. 저는 이건 그림 그리는 게 아니죠. 네. 그림을 좀 신중하게 그리려면 시간을 좀 두고 그려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쓱싹쓱싹 그리고 있는 도중이어서 잘 그리는가 혹은 거리가 멉니다. 솔직히 말해서 워낙 주변에 잘 그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느낌? 네, 총 이런 느낌으로. 어디 가서 대우님 그림 잘 그리더라 하면 안 돼요. 저 욕 먹어요. 아시겠죠? 아, 그러면 빛의 방향도 안 정했네. 참, 잘하는 꼬라지다. 대충 간다. 여러분, 됐어요. 참.
그래도 이것보단 잘 그려요. 지금 이것보다는 지금 워낙 빠르게 스피드 페인팅처럼 그리고 있는 거라서 그런 거고 이것보단 잘 그립니다. 밑에서부터 안에 캐릭터도 이쁘더만요. 뭐 게임 내 캐릭터들 뭐 다 이쁘더만 그런 말씀 하십시오. 그러면 캐릭터들이 슬퍼요. 제가 팬아트니까. 마지막으로 통풍으로 됐어. 요리님 안녕하세요. 이제 허접한 그림 실력을 감추기 위해서 이제 그림을 조금 꾸미면서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UI가 이게 그 섬이 UI가 대화 포트레이트에 나오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캐릭터마다 다 달라요. 이게 캐릭터 특성을 이제 표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따라 그리면서 좀 채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씨 저걸 저기다 그리고 그랬어? 참나. 그래요 걸어놔요. 이걸 한번 복사해서 갖고 와볼까? 에이 귀찮다. 그건 아닌 것 같다. 내가 또 왜 날 이렇게 든 게 다 한심하게
뭐 출시도 전에 팬아트 받는 사람 저도 있는데요. 뭐 제가 제일 양심 리스죠. 내가 최고다. 양심 없는 걸로는 내가 최고다. 이쪽이 훨씬 자연스럽네요. 날카롭게 살려주고 슉 쇼쇼슉 네 여기 슉 살다니 모두 그렇게 내가 또 왜 못했는지 모든 걸 왜 떠나는지 우습지가 않네요 시계 바늘 위로 올라가 손짐으로 심장을 찔러서 돈이 바퀴 안으로 들어가 태엽으로 시간을 돌리는 시계 바늘 위로 올라가 손짐으로 심장을 찔러서 됐어 비슷했어 시간을 돌리는 나 그렇지 지금은 스팀 평가가 더 급하지 이게 트위터 버전. 이걸 또 저기다가 해. 아, 죄송합니다.
짠, 그선 팬아트 완성했습니다. 박수. 그 섬의 담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어? 빠졌는데? 효과가 하나 빠져서 효과 다시 넣을게요. 눈동자가 왜? 아이, 안 올려야 되겠다. 이건 뭐 개발자가 좋아해줘라고, 개발자가 좋아해줘야지 그 팬아트 올릴 맛도 나지. 이거 뭐, 뭐 박수를 강요 당하니 뭐 그런 말 하는데 뭐 팬아트 올려서 뭐해. 에이, 다 집어치워. 잘 그렸다, 오랜만에. 그래. 에이, 나중에 지우던가 해야지.